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학생분들, 대학교 새내기분들, 군대를 막 전역하신 분들, 그리고 패션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 뭐였지? 그리고 옷을 좋아하신 지 좀 되셨다면 내 옷장을 점검해보는 체크리스트 같은 영상. 이전 영상과 이어지는 옷장 점검 하이편입니다. 자, 그러면 옷장 점검하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도 이전 편과 마찬가지로 옷장 속 TPO 두 개 정도만 소화할 수 있다면 기본템은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힙 캐주얼 아메카지 등 친구들을 만나고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옷. 두 번째, 클래식 미니멀. 직장 경조사 소개팅 등 살짝은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는 자리를 위한 포멀 룩. 이 두 TPO를 만족시키는 옷장이라면 기본템은 세팅 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Stalkers. 옷에 미쳐본 결과 기본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바지 실루엣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내 체형이 어떤 바지 핏을 입었을 때 제일 예쁜가 아시는 것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바지들 중 이건 꼭 갖고 있어야 돼 하나만 추천해봐 한다면 저는 데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님은 캐주얼, 클래식, 세미 포멀까지 다양한 활용도로 연출을 하실 수 있는데 두루두루 활용하기에는 스트레이트 핏에서 테이퍼드 핏 그 중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전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생지데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스니커즈와 매칭해서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지만 더비나 로퍼를 활용해서 클래식하고 포멀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흑청 블랙데님은요? 라고 하신다면 그건 살짝 블랙 슬랙스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영상은 최소한으로 갖춘다면 을 포커스한 영상입니다. 다음 기본템은 요즘 대세템이라고 떠오르는 치노 팬츠. 트렌드의 여파도 있지만 사실 치노 팬츠, 면 팬츠는 굉장히 클래식한 아이템이에요. 클래식한 컬러로는 베이지, 올리브 카키톤, 네이비 정도까지일 것 같네요. 그런데 이때 컬러 추천을 꼭 해야 돼! 하신다면 전 베이지 아니면 카키 올리브. 네이비는 나이가 조금 들면서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That's me! 이때도 유행에 타지 않을 스트레이트 핏에서 테이퍼드 핏, 요 중간에서의 내 다리에 맞는 핏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노 팬츠는 셔츠, 타이, 자켓, 로퍼 요런 거 활용하셔서 클래식 포멀하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 스웻, 니트, 스니커즈랑 연출하셔서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단 말이죠. 활용도가 엄청 좋다. 다음 기본템은 블랙 슬랙스.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포멀한 TPO 있잖아요? 대학생 새내기 분들께는 소개팅이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결혼식, 경조사, 미팅 이런 자리들. 이렇게 말하면 좀 늙은 것 같은데 전혀 안 늙어서 나 젊어. 슬랙스 TR1단의 찰랑거림이 드레시한 무드도 꿈에 입은 듯한 무드도 나고 그래서인지 모르게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여자예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말하면 좀 늙은 것 같은데 전혀 안 하지만 슬랙스의 경우 데님, 치노 팬츠보다 각이 서는 느낌의 원단감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 다리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슬랙스, 내한테 핏이 이쁜 슬랙스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본템은 더 이상 후질근한 룩이 아니다, 스웻팬츠. 후한구가 대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맨날 차려입니? 힘들어! 이때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레이와 블랙 컬러로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컬러 모두 웬만한 스니커즈 컬러감이랑 매칭해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우선 저는 입문자시라면 밑단 조거 형식이 없는 그냥 스트리트로 뚝 떨어지는 핏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릴게요. 밴딩 형식보다는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고 신발에 살포시 덮어주기 때문에 조금 덜 부담스러운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힙 스트릿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밴딩 형식, 조거 스타일도 추천드립니다. 신발 강조가 되거든. 비싼 스니커즈 리셀 가격으로 샀으면 드러내야지. 세상에 내놔야지. Stalkers. 자, 이제 기본은 됐다. 추가 영입은 어떻게 해볼까, 키미야? 데님 팬츠가 입기 쉬웠다 하신 분들은 세 가지로 나눠서 추천을 드릴게요. 캐주얼, 멍멍이, 포근한, 부드러운 남자 스타일링에 관심이 간다? 그렇다면 크림진. 누리끼리한 크림진은 웬만한 상의 컬러 다 받아주면서 포근한 느낌을 주거든요. 아메리카노의 우유탄 느낌인 거야, 라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늙은 것 같은데 전 다음은 샤프하고 세련되고 시크한 패션 스타일링이 좀 더 마음에 든다 하신다면 화이트진. 크림진은 그 누리끼리함이 포근한 느낌을 주는데 화이트진은 그렇지 않고 샤프한 느낌을 주면서 인간한 상의 컬러를 다 받아주거든요. 생각보다 입기 쉬우실 거예요. 마지막은 캐주얼, 힙한 스트릿 무드를 좀 지향한다 하신다면 저는 흑청 데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님에서 블랙 슬랙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흑청 데님이고 어두운 컬러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이 가미되더라도 좀 덜 부담스럽더라고. 다음은 치노 팬츠가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두 가지. 캐주얼하게 치노 팬츠를 잘 활용했다 하시는 분들께는 유틸리티한 감성이 들어간 카고 스타일의 면 팬츠나 군복 스타일의 파티그 팬츠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클래식하게 치노 팬츠를 잘 입었다 하시는 분들은 컬러웨이를 좀 다르게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나한테 슬랙스가 굉장히 잘 어울렸다, 잘 손에 가더라 하시는 분들께는 그레이, 브라운
정도 슬랙스 영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레이 슬랙스가 좋은 게 생각보다 색이 진하지는 않아서 상하의 대비감을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뚝뚝 끊어지는 맛을 좀 중화시키는 편이죠. 그리고 그레이톤 슬랙스를 구매하실 때는 너무 밝은 쪽보다는 좀 어두운 그레이 컬러로 시작을 하시는 게 쉬워요. 브라운 컬러는 트렌디한 컬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페이지 브라운 굉장히 클래식한 톤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감과 매칭했을 때 다양한 무드 연출이 가능한 컬러 중 하나가 브라운이에요. 영상 참고하세요. 아니면 컬러적인 변화가 싫다 하신다면 검정색 울슬랙스. 겨울에 울슬랙스를 맞이함으로써 좀 더 시각적으로 포근하고 실제로도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계절감에 맞는 소재를 입는 것도 패션센스를 높여주는 팁입니다. 마지막 스웨트 팬츠는 손에 자주 가셨다 하시는 분들 오트밀 크림 컬러로 영입해서 조금 더 멍멍이 부드러운 남자 스타일 남친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우 그렇게 안 입을 거야 하신다면 오히려 파탄 컬러로 한번 하이포인트 줘보세요. 스토커즈. 기본템 옷장을 아직 못 갖추신 분들께는 바지만큼은 가성비로 시작하시라고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같은 상의를 이틀 연속으로 입으면 너 왜 같은 옷 입고 왔어? 할 수는 있지만 같은 바지를 이틀 연속으로 입었을 때 그런 반응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나의 취향에 맞는 팬츠를 좀 다양하게 입어보시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싸고 좋은 제품을 주기장창 입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했죠. 옷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옷도 가짓수가 은근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로 수량을 좀 늘려서 기본템 옷장을 갖춰라 라고 추천드릴게요. 뭐 스웻은 굳이? 어차피 편안하고 사는 거잖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새해 맞이 옷장 점검편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본인 옷장이 기본템이 잘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 옷장 점검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다면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